혹시 사업하세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아요? 네. 네, 사업자를 엊그저께 내긴 했어요. 그죠. 네. 뭔가 보여서 그래. 아, 그렇구나. 네. 시도를 시작을 해보시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누구 위에서 해준 거야? 위에서. 그지? 네. 본인 건 아닌 것 같아. 네. 아이고, 그렇구나. 사업자만 내준 거예요? 네, 제가 좀 신랑 거 그냥 봐주려고. 그치. 네. 근데 신랑이 일이 변동이 됐을까요? 원래 밖에서 원래 하던 거에서 지금 접목을 시킨 거야? 아니면은 아예 바뀐 거야? 뭔가 바뀌어들어서. 접목이 그냥 돈을 가져올지를 못해서 그래서 제가 본인 얘기하니까 본인 전화 그랬구나. 그게 아니고, 네. 왜냐면 우리 기준님을 딱 보는데 사업 얘기가 머리에 뚝 떠올랐어. 아, 지금 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그게 제일 조금 사업, 돈. 지금 본인 금전이 지금 많이 메말랐거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사업이랑 금전. 딱맨 처음에 봤을 땐 사업이 보였어. 그래서 사업하세요? 물어본 거야. 왜냐면 본인은 할 사항이 아닌데 사업자가 보여서. 그래서 물어본 거였고, 그래. 대주 거를 봐야 되겠네. 그러면 본인보다는, 그죠? 사업을 본인 거를 냈다 하더라도, 대주운이 지금 너무 답답하니까, 대주운이 답답하면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집을 세울 때도 기둥이 잘 서야, 그래야지 집안이 제대로 서 있고, 그쵸? 우리 기준 마음이 또 눈물이 안 흘러야, 그게 안땅이잖아? 안땅이 편안해야 자손들이 편안한데, 지금 이 집에는 아버지도 한숨, 어머니도 한숨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디다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다 또 비빌 때도 없고, 하지만 내 남편 생각하면 열심히 살았어.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신랑 생각하면 솔직히 말해서 어디다가 뭐 비빌 언덕이 없으니, 이만하면 자수성가야, 이만하면. 그리고 항상 연구하고 열심히 어떻게든 읽어내려고 애를 다 썼는데, 오직하는 마음이었으면, 왜냐면 신랑이 자존심이 무지 세거든.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세서 웬만하면 누구한테 약한 소리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 견디고 해결하고 그런 사람인데, 지금은 다 약해졌어. 그래서 우리 기주한테도 막 자기 지금 힘든 얘기도 해야 되고, 지금 여러 사람들한테 원래 약한 소리를 안 하는데 약한 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러실 거야.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문제가 아니라, 본인 어찌 보면은 신랑이 장사를 했다면은 안 하고 못한 건 아닌데, 너무 시기와 상황이 지금 맞아떨어지질 않아졌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이 사람한테 제일 일거래처, 큰 결혼처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또 잘못되면은 나한테도 타격이 오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조금 물렸대, 돈이. 그래서 금전을 받을 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안 들어와서 또 답답할 수도 있고, 조금 유동이 잠깐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 그리고 본인 걸로 했기 때문에 우려가 있을 거야. 이제 내 걸로 해가지고 괜히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또내 운이 좋아야지 또 사업장이 또잘 될까 싶을 것도 있을 거고,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이 갑진년은, 조금 잘 넘어가셔야 돼, 두 부부가. 위기야. 그죠? 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잘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 근데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어찌됐든, 뭐 우리같이 이렇게 만신들도 가을이 되면 수확하는 계절이라고 우리 만신네들도 정성을 들여요. 그왜 그러냐면 일단은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땅의 기운도 있어야 되고 하늘의 기운도 있어야 되니 그 기운들을 조금 열어두는 게 좋아. 근데 조금 우리 대주가, 신랑이 대주거든. 기둥이니까. 우리 대주가 조금 그 운수가 사실은 안 됐던 건 아니야. 대주가 돈을 못 벌었던 것도 아닌데, 어느 시간부터 갑자기 축축축축 지금 하향세를 뜨는 지금 내려가고 있대. 그래서 한 번은 좀 운기를 한번 확 넣어가지고 좀 끌어올려줘야 되는 시기가 필요할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운을 한번 받는 거지. 지금 그리고 새롭게 또 접목을 시켰다고 하면 어쨌든 새로운 기운이 들어가고, 우리 기주가 또 새로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본인 사업자의 운이 또 다시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두 가지고, 우리 대주만 운을 올리는 게 아니야. 사업장 운을 올리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집안, 우리 사람들 모두 운기를 올려줘야 되거든. 그래서 운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올해 운을 받으면 내년 기운도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운을 한번 열어주면 좋지. 사업할 때 맨 처음 투자하는 거랑 똑같아. 지금 그 투자금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맞아, 그럴 거야. 그래서 집을 내놨거든요. 근데 지금 집을 내놓은 지, 그리고 또 학교 문제도 있어요, 아이들. 근데 지금 7, 8개월이 안 나가고 그래서 집을 또 빨리 내놓으면 1부터 성안을 할 수 있으니까 집을 쪼리면 되잖아요, 사실. 그렇지. 그래서 지금 그 생각으로 근데 집도 안 나가고. 지금 모든 게 오에 스톱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네. 저도 10년 다녔던 회사도 그만뒀고. 지금 다 정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쯤 되는 건지, 집은 좀 나갈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두 군데를 봤어요. 근데 한 분은 9월 달에 나갈 거다. 추석 쯤에는 무조건 나간다 그러셨고, 한 분은 정말 정확하게 보려면 이제 뭐 하자, 이제 하신 거고, 그래서 그냥 조금 기다려보기로 9월까지 제가 기다려본 거거든요. 근데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애들 중학교는 가야 되는데, 주택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힘들지.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지금.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지금 물어보고 다니는 거가 답이 나오지는 않아요. 본인 내가 지금 꼬였던 게 지금 하루아침에 꼬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올해가 본인들한테는 아까 할머니가 그러잖아. 올해까지가 위기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위기라고 해서 아 올해 그러면 안 좋구나 그러면 한번 잘 견뎌보자가 아니야. 지금 이대로 가다 보면은 사실은 답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어. 그러니 첫 번째 만신이야. 뭐 어쨌든 응원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만신이야. 사실은 솔직히 이 집안에 지금 필요한 기운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한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정성을 좀 올려보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지금 앉아있는 세 번째 만신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대주 기주 기운이 지금 너무 하락세를 타고 있으니 조금 상승 기운을 조금 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지. 내가 금전 문이 막혀 있잖아. 금전 운이 막혀 있는데 재물이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돌려야 된 돌아가질 않잖아.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꽉 막혀 있거든.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수구로 따지면은 지금 물이 안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를 뚫어서 물을 내려야지. 근데 그 역할을 하려면 운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조화를 부려줘야 된단 말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조화. 그렇기 때문에 그 운을 좀 바꾸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런 제안을 줄 때는 어떻게 보면 되기 때문에 될 일이 있어. 그런데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운 때문에 그게 거기서 막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순차대로 순리대로 계획대로 하는 게 다 막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금전이 지금은 희한하게 없을 땐 더 들어갈 때가 많아. 그렇지 않아요? 써야 될 때도 많고 윗도 빼고 아랫도 빼고 정신이 없어 사실은. 그렇지 않을까? 근데 지금 그게 항구를 풀어놓으면 그러면 또 그 안에서 또 생기는 또 또 조화가 있거든.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집 매매가 사실은 지금 유동성이 많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해. 하지만 지금 집을 나가게 하는 것도 그 터에서 어쨌든 나를 놓고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또 내 방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방에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하잖아. 하수구에 지금 물이 꽉 막혀 있다. 근데 거기에서 뭐가 뚫리겠냐는 거야. 조금이라도 구멍이라도 뚫려서 거기로라도 물이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숨이라도 쉴 거야. 그러니까 그런 운을 만들어야 돼 본인들 지금. 지금 그게 걱정인 거야. 근데 다른 게 아니라 뭐 학교도 걱정이 뭐 들어간 돈도 걱정이 다 걱정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제일 첫 번째 내가 막혀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 지금 풀어놔야 되는데 거기에서 막혀 있으니 다른 것들은 부가적인 고민들인 거지 이게 하나가 되면 어쨌든 풀리는 일이잖아.
그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매도 사실은 요즘에는 인력으로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매매권이 있는 반면에 또 인력으로 안 되는 매매권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금매매를 붙인다고 해도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막 옛날에는 부적도 갖다 넣어놓고 막 비방도 갖다 넣어놓고 방법을 써가지고 어떻게든 막 집을 내게 해주세요 해야 돼.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몇 월에 나갈까요? 언제 나갈까요? 이거는 사실은 본인들한테 정확하게 일러주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 집터가 있어. 그러면은 기주운이 대주운이 이래니까 이때 이때가 가능하겠어라고 얘기가 나오지. 근데 본인들은 지금 그게 한두 달이면 그런 말이 나와. 근데 지금 벌써 7, 8개월이 지났다 그러면은 인력으로는 손을 다 써본 거야. 그래서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을 풀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만신집을 찾아. 그렇기 때문에 만신들이 입에서 나온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안 되는 거를 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야. 그죠? 여기 아니라 또 다른 데를 가가지고 진짜 철학관을 가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 풀어준다 해도 그래도 속 시원하게 못 들어. 이런 건. 답답해. 맞아.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자면 만신집에 오면은 속이 시원하려고 와. 거의 대부분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으니까 그 한마디 듣고 싶어서 와. 근데 사실적으로 우리 여기 만신들 집은 어찌됐든 조상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선 조상 얘기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부탁을 드리자고 했을 때는 집 밖에 나와 있는 남한테 부탁하는 게 더 어려워. 내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게 그래도 눈치는 보여도 쉬워. 그렇기 때문에 내 식구들한테 풀어달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직계의 조상들한테 자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려니까 우리도 굿도 하는 거야. 이럴 때 한번 드셔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 근데 왜 어려울 때 시켜요? 왜 힘들지 않으면 안 오니까 여기를. 왜 안 오니? 그러면 좋을 때 와서 좀 하지. 우리네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좋을 때 와서 하면 더 좋아지거든. 근데 자꾸 안 좋고 나쁠 때 찾게 되지. 왜 생각이 나니까. 오직 답답하니까. 나 언제까지 막혀요. 나 언제 풀려요. 이거 듣고 싶어서. 풀려. 풀리기는 하는데 그냥 풀려질 때가 있고 지금은 그냥 풀어질 때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희한하죠. 돈이 힘들 때 돈 쓸 때가 더 많아져. 희한하죠. 진짜 그거는 우리도 공감해. 우리 제자들도 공감해. 제자들이 볼 때 막 겉으로 화려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 제자들도 힘들어. 한 번씩은 마음으로도 금전으로도. 왜 똑같아. 우리도 같은 인간이야. 우린 그냥 신령님을 모신 제자일 뿐이지. 그래서 중간에서 조상과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 중간에서 행사를 진행해 주는 거야. 그 연결을 해 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우리 기주가 잘 되면 우리도 웃고. 그래서 우리 기주도 그러고 대주님도 그러고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실 거고 자손들도 앞으로 계속 또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믿어도 눈에 안 보이는 운은 분명히 있거든. 왜 우리 입에서도 안 믿어도 아 운도 그렇게 없네 할 때가 있고 희한하다 작년보다 올해는 진짜 이상하게 안 된다 막 그럴 때 있잖아. 그런 말들이 다 지금 운을 갖고 본인들도 논하고 있는 거야. 말로 눈풀이가 필요해 기주님. 그래야 지금 우리 기주가 조금 괜찮아지지 지금 상황에서 막 100군데 물어봐도 좀 어렵지. 그죠? 이게 한번 하면 끝인 거예요? 아니면 또 몇 년에 한 번씩 또 하는 건지? 정성은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필요할 때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그건 본인들 마음인 건데 어째 됐든 우리네들은 봄 가을로 해요. 제자들은. 제자들은 왜 계속 정성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우리들이 몸소 실천을 해야 우리도 그대들이 왔을 때 정성을 좀 드리죠. 굿 좀 하시오 하고 얘기가 나오지.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닌데 어떻게 매번 해요? 키워지니까 불려지니까 매번 하는 거지. 안 불려지는데 매번 할 수는 없고 또 어려울 땐 못해요. 하지만 또 요만조만 괜찮으면은 의지 안 하고 갈 수도 있고 또 의지할 때가 되면 들어오셔갖고 또 이렇게 정성도 한번 또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지. 제일 좋은 건 이어지는 게 제일 좋겠지. 우리 그만큼 이어진다는 거 우리 기주가 점점 잘 되고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왔을 때 할머니하고 어찌됐든 있든 없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정성이야.
자꾸 얼굴 보고 초라도 올려놓고 이름이라도 올려놓고 저 위에서 빌어주세요. 우리 가족들 위해서 빌어주세요. 오고 가고 하는 그것도 정성이에요. 꼭 군만이 정성은 아니거든. 구순 한번 하되 법당에 드나들면서 조언도 얻고 자문도 얻고 또 가끔은 속상한 일 있으면 속풀이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어가는 것도 정성이에요. 저희 신랑이랑은 그 이별수나 이런 건 없어요? 아유, 다른 생각하지 마. 본인네들 왜냐면 둘만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이별수가 여러 번 거쳐갔어야 돼. 둘만 생각했을 때. 근데 자손 중에 막내가 몇 살이야? 8살이요. 막내가 둘을 연결해서 못 헤어져. 걔를 안 낳았어야지. 예를 들면. 생각 없이 느닷없이 생긴 아이지만 어찌됐든 그 아이가 두 부부를 또 한 번 위기 속에서 또 붙였어.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마다 자손들을 떨어뜨린 아이들이 있고 붙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걔네들도 보면 자기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진 않아. 예를 들면 나 같아. 난 내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부모가 떨어졌거든. 근데 그게 보니까 이제 나누어가고 내가 이제 만신되고 나서 막 이렇게 사주도 한번 둘러보고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도 한 번씩 이렇게 보니까 내가 부모가 없더란 얘기지. 사주에. 근데 그 아이는 분명히 내가 풀이를 안 해보고 생년월일을 안 봐도 그 아이는 엄마 아빠가 있어. 그런 이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많이 싸웠거든요, 이번에. 헛든 생각하지 마요. 왜냐면 돈 때문에 그래. 금전 때문에 지금 본인들이 안 돼서 그래. 그러니 우리 대주도 호인이라 밖에 나 아까 할머니가 그러잖아. 우리 대주가 밖에 나가서 표도 못하고 다 밖에 나가서 자존심이 세고 의지도 못하고 유일한 거야. 유일무이한 사람이야 본인이. 우리 대주한테는. 그러니까 다 본인한테 표 내고 티 내고 본인한테 짜증내고 본인한테 원망하고 그러는 거야. 누구한테 할 데가 없잖아. 할 수 없는 데가. 그러니까 우리 기준도 어디에. 그럼 나는 어디서 해. 나는 누구한테 해. 이제 그 화가 애들한테 자꾸 꽂히니까 그것도 자존감 막 떨어져 잘게 가면 막 뜨는데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런 만신집에다가 본인 직성을 털어놓는 거야. 그래서 오는 거야. 본인 잘못한 거 없어. 잘못한 건 없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면 다 내 잘못인가 싶고 내가 뭐 잘못했나 싶고 그렇지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 이제 서로밖에 없으니 오직이나 답답하면 그러겠나 하고 이해는 하지만은 그치 우리가 지금 형편상 그렇다고 해서 양가의 부모님도 찾아가서 뭐 어느 집들처럼 도와주시오 할 수도 없는 형국이야 둘 다. 그러니까 둘밖에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해결해야 되잖아. 근데 눈에 보이는 어르신들은 찾아갈 때 어르신들은 찾아갈 데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조상들은 있으니 눈에 안 보이는 어르신들이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야지. 지금은 그게 그래서 필요한 거야.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 얼마여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럼 현실적으로 얘기는 해야지. 네. 근데 이렇게 촬영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 가격 얘기를 못해. 나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또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괜히 이제 아무래도 구설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오해를 사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네들 만신들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 금액적으로 보면은 그런데도 또 누군 이만큼 누군 저만큼 막 이러면서 소리가 좀 나갈 수 있거든. 이거는 어쨌든 끄고 얘기 드릴게. 네네. 끝났어요!